지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의료 개혁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등 지역의 차별 없이 공정하게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59곳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 응급질환과 관련해 전남적 의료 공백에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필요한 의료 인력을 채우지 못해 응급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를 국정과제로 임기 초부터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의료를 다시 살릴 담대한 의료 계획을 약속드렸고 그 실천 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왔습니다.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 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제는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